이번 스맨파를 통해 가장 주목받은 댄서 중에 한 명인 위든 보이즈의 리더 바타. 그가 이번 스맨파 리더 계급 미션 배틀에서 모든 리더를 누르고 채택된 새빙 안무는 작년 노제의 헤이마마급 인기를 얻으며 음원 역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무가 공개되자마자 갑자기 안무 카피 논란이 대두되며 많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새빙 안무에서 가장 시그니처인 도입부의 오토바이 안무가 남자 아이돌 에이티즈의 Say My Name 안무를 카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에이티즈는 2018년 10월 24일에 데뷔한 KQ 엔터테인먼트 소속 8인조 보이그룹으로 현재 글로벌 퍼포먼스 아이돌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해외에서의 인기가 굉장한 편인데요. 2020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에서 방탄소년단 카니에 웨스트, 비욘세 드레이크의 뒤를 이어 5위에 랭크되었고 당시 데뷔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국내 팬덤을 막 키워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해외 팬덤을 지닌 그룹입니다. 이렇게 국내의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에이티즈의 Say My Name이라는 노래의 안무에 새빙 오토바이 안무와는 유사한 안무가 있는데요. 운전대를 잡는 것처럼 손을 내밀며 한 손은 골반에 얹으며 발바닥을 끄는 춤사위가 바로 유사하다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뮤직비디오 에 해당 오토바이 안무가 빠지면서인데요. 스맨파가 BMW 협찬이어서 빠졌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해당 안무가 표절이어서 빠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추가로 알려진 사실은 에이티즈 Say My Name 안무는 해외 유명 안무가 엔즈 스크루비 짠 시안인데 이걸 에이티즈 안무팀 비비트리핀이 구입해서 Say My Name 안무에 넣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빙 표절 논란 이후로 바타 그리고 에이티즈 역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는데요. 헌데 10월 9일 대구에서 열린 파워풀 콘서트에서 에이티즈 우영이 양쪽 팔을 여러 번 겹치는 핸드사인과 함께 새빙 안무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양쪽 팔을 여러 번 겹치는 핸드사인은 바이트 또는 카피사인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댄서의 춤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비슷한 동작을 할 때 하는 제스처입니다. 우영이 공개적으로 카피사인을 보낸 이후 다시금 해당 사건이 주목받으며 해당 안무의 원작자인 엔즈 스크룹이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적으로 해당 안무는 바타가 에이티즈와 자신의 안무를 카피한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려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즈 스크룹은 바타와 에이티즈 산이 친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된다며 바타가 안무 원작자인 본인과 에이티즈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타의 인스타그램에 에이티즈의 팬들이 찾아가 안무 카피에 대한 사과를 원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이티즈는 해외 팬덤이 강해서 해외 팬들의 댓글이 많은데요. 바타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싫으셨다면 따끔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